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한달 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달 만에 나름 힘든 시간도 보냈고 대놓고 그냥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회의감이 좀 이렇게 몰아쳐서 근데 역학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겪는 증상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달 동안 쉬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니까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제 촬영을 한번 했었거든요. 촬영을 한번 했는데,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나올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무 놀았다. 말을 하다가 안 하니까 막히는 거죠. 물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흘러가야지 길이 만들어지는데, 흐르다가 유속이 느려지니까 어떡해요. 계속 토사물이 쌓여가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카메라 앞에 다시 섰는데 그 전에 하던 그 텐션이 나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해야죠. 하기로 했으니까. 한달 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상관에 대한 제사주에 상관이 딱 하나 있잖아요. 야, 이게 참 감사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달을 보냈어요. 상관은 관을 극하잖아요, 관. 관을 극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관은 기존의 틀이잖아요, 틀. 기존의 틀이니까, 그거를 이제 뒤집어 엎는 게 상관의 역할인데, 역학을 해오던 많은 분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틀이 있어요, 기존 틀. 유튜브에 굉장히 많잖아요. 유튜브 그냥 사주 검색하면은, 저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상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조회수가 100이 되든, 구독자가 몇 명이 되든, 상관없이 사주에 관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다 봤는데, 그럴 때마다 저의 그 상관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관이.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볼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라면 조금 더 쉽게 할 텐데, 나라면 좀더 재미있게 할 텐데,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상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는 것. 그래서 사실 이거를 하기가 부담스러운 게더 커요. 제가 아직 어리고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침울하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상담했던 것들도 다 복기를 하고 그 상담 기록이 제가 이제 저만의 기록이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틀리게 말한 것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연초에 상담을 저한테 오신 분들이 상담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 다시 보니까 틀리게 말한 게 보이는 거죠. 제가 공부가 계속 늘어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위축되고 자신감도 잃었고 그랬던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에 운이 여름에 이렇게 온게 아니라 이렇게 임수로를 넘어가면서 한 번에 확 몰려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계속 그렇게 깨지고 부딪히면서 가는 거니까요.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게 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한달 만에 이렇게 컴백을 했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고민을 했어요. 천간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울까. 그래서 처음에는 갑을 가지고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을을 가지고 하나를 찍고 이런 식으로 10개를 따로따로 찍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할 것 같아요. 왜? 아무것도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갑을 설명을 하는데 옆에 을이라는 비교 대상이 없으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묶어서 할 겁니다. 묶어서. 그래서 오늘은 갑을 할 거예요. 갑을. 그런 식으로 병 정도 묶어서 할 거고요. 무토, 기토도 묶어서 할 거고 5개 그 과정이 나올 거예요. 천간을 이해할 때는 일단 써놓으시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10개가 있죠. 갑을 병렬 무기경신 임계 10개가 있는데 이 순서에 비밀이 있어요. 순서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있을 거예요. 천간 순서의 비밀이라고 그거를 참고해서 보셔도 돼요. 자, 이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개가 있겠죠. 개또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60갑자는 이렇게 만들어져요. 갑부터 갑자, 을축, 병 이렇게 쭉 가서 마무리가 되고 또 갑을 해서 순환이 돼요.
10개의 청가는 끊임없이 순환되고 있어요. 올해 무술년이죠? 내년에 기해년, 경자, 신축, 이민, 그 다음 개묘, 다시 갑으로 가요. 갑진 연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순환이 되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행 설명할 때 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목에 대해서. 뭐, 이거는 목에 대해서, 뭐, 분발, 상향, 뭐, 호기심, 관계 의지, 뭐, 이런 얘기를 썼었어요. 자, 목이 이러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성향, 목의 본질적인 성향에 가장 가까운 것은 목이, 그, 갑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무언가에 대해서 분발하는 것,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 마치 스프링이 압축됐다가 터지듯이 이렇게 튀어나가는 것은 다 갑목에 가까운 얘기라고요, 을목보다는. 이렇게 분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수라는 씨앗의 상태일 때 억압돼 있잖아요, 이 수는. 우리 그 억압되어 있었잖아요. 억압되어 있다 보면은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 80년대 군부 독재 시대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때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억압적이었잖아요. 억압적. 억압적이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이게 팍 터졌죠.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 그 뭐, 독재정부 물러가라, 뭐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막 외치고, 자유를 달라 이러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거에서 터져나서 씨앗이 이렇게 하나 나온 것과 같다. 이게 분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고 한다고, 상향하려고 하는 거. 이거는 다 갑목 얘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뒤에 이거를 싹 빼놓고, 갑하고 을만 보자면은, 갑은 수에서 가까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은 화에서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목의 영역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목의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갑목은 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극초기의 단계예요. 극초기. 초기라고요, 초기. 반면에 을목은 갑목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되었죠. 그래서 이미 수라는 단계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어요. 화. 화. 그래서 이거는 초기가 아니라 많이 지난 거예요. 목의 단계가 다 우리 어린 시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굳이 나누자면은 요거는 이제 뭐 말도 못하는 완전 갓난 아이의 상태.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가 뭐 얘기하는 걸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을목 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말을 거짓말도 하고요. 이때부터는 부모가 하는 말을 걸러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 있죠. 이제는 수생목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갑목의 단계에서는 돈 맛을 모르죠. 을목의 단계에서는 돈 맛을 안다고요. 왜? 이 돈이 있으면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구나. 그래서 용돈 달라고 하는 애들은 다 을목의 단계예요. 갑목의 단계는 돈이 뭔지도 몰라. 부모가 온전히 해주는 거를 수가 인성해주는 걸 오로지 다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런데 을목은 이미 수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고 화에서 가까워져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응용이 굉장히 잘 된다고요. 이게 이제 청간 순서의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병화도 보면은 목에서 가깝죠. 그냥 정화는 이건 오히려 토 금에서 가깝잖아요. 이런 차이가 다 있어요. 이런 차이가. 그래서 뭐 굳이 제가 청간에 대한 걸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고 아 그렇구나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면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이런 얘기는 아니고 좀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상관에 맞게끔 제가 상관이니까 기존의 관을 뒤집어 엎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상관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있는 틀을 다 뒤집어 엎으시면 돼요. 애초에 상관들은 그렇게 하고 살아요. 가장 개성이 강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저 때만 해도 두 발이 엄청나게 제한적이었거든요. 막 선생님들이 막 고속도로를 한 가운데로 이렇게 막 바리깡으로 밀고 이런 저 때까지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는데 가위로 이렇게 자르긴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풀렸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저 때는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전 진짜 전교에서 제일 많이 맞아봤기 때문에 학교 고등학교에서 제일 많이 맞았다. 그 또래에서. 아마 제 동창들이 이걸 보고 있다면은 그 순간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닥쳐라고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 기존에 뭐라고 했어요? 의 느티나무. 거목이다.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갑목이라고 가르쳤어요. 을목은 이 잡초, 뭐 꽃, 풀,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을목은 꽃과 같고 갑목은 느티나무와 같다. 저는 이거에 동의를 하는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깊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깊이가 뭐 이렇게 수심이 깊어져요. 느티나무이고 거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겉의 일부분만 알려주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속에 뭐가 있는지를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갑이나 을을 검색하면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물론 이게 이해하기는 굉장히 쉽거든요. 쉬우니까 어때요? 쉬우니까 저도 하게 돼요. 이 얘기를 왜? 이해하는데 이것만큼 편한 게 없거든. 근데 이거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몰라서 얘기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미천이라서 얘기를 안 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색다르게 얘기를 할게요. 자, 갑목에서 가장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 갑목은 을목에 비해서 상징성을 띠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갑목이 느티나무이고 거목이라는 거는 나무를 그리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자. 처음에 목의 단계에서 나왔을 때 씨앗이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잖아요. 싹이. 아, 그림을 정말 못 그리네.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요. 싹이. 자, 이렇게 싹이 나는데 이게 갑목의 단계라고요. 느티나무가 갑목이 아니라 싹이 난 처음의 상태가 이 갑목의 상태에 가깝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근데 다 큰 나무에서 이제 목을 얘기하고 싶다. 자, 그럼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 있는 이 줄기 위로 자라려고 하는 거, 직선 운동을 하는 이 형태, 이거는 이제 갑목이에요. 이 힘은 위로 수직으로 자라는 거. 그래서 갑목은 수직적이에요. 수직이고 특히 이제 이 직선 운동을 하는 게 갑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나무에 보면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죠. 얘는 수직으로만 가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수직이 플러스 수평이 된 거예요. 이 상태는 을목의 상태예요. 을목의.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왜? 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수에서 막 나와서 자라야 되니까. 얘는 화에서 가깝다니까요. 화에서. 화에서 가까워질 때 비로소 이렇게 수평으로 뻗어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요렇게 뻗어나가기 전에 이 묘목의 상태일 때 싹만 나있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무슨 나무가 될지. 근데 다 자랄수록 이 화라는 본질, 이 수에서 나온 화의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애기들 보면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것 같잖아요. 물론 애기 때부터 이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도 있긴 한데 비슷비슷하다고요. 개성이 이렇게 뚜렷하게 꽃으로 발현이 안 돼 있으니까 무슨 모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씨앗에 가깝다고요. 씨앗에. 근데 아이가 자라고 막 15세, 16세 넘어가 사춘기가 오고 이렇게 각자의 그 모양이 드러날 때 화라는 이제 어른에 가까워질 때, 성인에 가까워질 때 생김새가 딱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게 을목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뻗어나가고 옆으로 가는 거는 을목이다. 그래서 한 나무에도 음양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곡선 운동을 하고요. 얘는 수평적이에요. 수평적이다. 이미 갑목에 그 뚫고 나가는 힘, 이건 뚫는 힘이에요. 수직의 힘은. 콘크리트 안에 씨앗이 들어가면은 콘크리트도 뚫어요. 얼마나 강력하면은 그걸 뚫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그 뭐지? 꼭 목을 이렇게 나무로 제한할 건 아니고요. 연어가 맞나? 아, 제가 요즘에는 그 강의를 하다 보면은 자꾸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에 대한 의심이 자꾸 들어가지고 연어죠. 아마 연어.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요. 강물이 그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산란 시기가 오면은 그걸 다 뚫고 올라간다고요. 얼마나 강하게.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그 진어로이 하나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물살을 거스를 수 있을까. 그게 갑목의 힘이에요. 뚫고 나가는 거. 여기 앞에서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의 힘이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하려면은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뭔가 10월달에 어려움이 왔겠죠? 근본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저는 정말로. 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동안 그 상담을 했던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한 대로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다시 이렇게 피드백 달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틀릴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뚫고 나가려면은 요런 힘이 필요하다고요. 요런 힘이. 죽지는 않지만은 자꾸 휘잖아요, 얘는. 얘는 부러지죠. 자, 그래서 자, 지금 텐션이 굉장히 하이 텐션으로 갔는데 조금 다운 시켜서 갑목은 직선 운동을 하고요. 특히 이제 수지 운동이에요. 자, 을목은 곡선이고요. 얘는 수평. 그래서 얘는 넓이를 장악을 하고요. 얘는 높이를 장악을 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곡직이잖아요. 곡직. 곡직격이라는 말을 떠올리시면 돼요. 뭐 지금 단계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곡직격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곡선하고 직선. 목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수직 운동을 하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운동을 해요. 뭐 타격 운동을 해요. 타격 운동, 뭐 스포츠 싸움, 파이트 운동을 하는데 관목의 운동은 권투 같은 게 관목의 운동이죠. 권투 이렇게 내지르는 거. 직선이잖아요. 팔 이렇게 내지르는 거. 직선 운동이죠. 그리고 그 기록 경기. 이게 수직 높이를 점하는 운동이라고 기록 경기가 누가 먼저 이 먼저예요. 먼저 높이는 먼저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뭐 수영 같은 거 우리 박태환 선수 금메달 여러 번 땄던 먼저 누가 들어가느냐. 특히 수영도 목의 운동이잖아요. 그 물의 저항을 다 거스르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혹은 달리기 같은 거 누가 빨리 하느냐는 다 이렇게 갑목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선 운동. 을목 운동은 넓이로 가기 때문에 그 목의 본질적인 것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뭐 타격 운동을 얘기하면 을목은 오히려 잡기가 들어가는 것들, 뭐 유도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유도 막 이렇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뭐 MMA 같은 것도 본질적인 그 을목에서 멀어져 있어. 발 막 쓰고 이래야 되니까, 잡고 발 쓰고 막 꺾고 이래야 되니까 그런 건 다 을목의 운동이에요. 을목의 운동. 그래서 갑목은요, 갑목이 특히 이렇게 사주에 두 개가 있잖아요. 비견으로 예를 들어서 있다. 비견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 중에서 누가 더 높이를 점하느냐의 경쟁이 돼요. 물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생과 사를 나눠야죠. 생사, 목의 생사의 구분을 해야 돼요. 목의 생사의 구분을. 그렇게 해야지 어떤 것에 대한 경쟁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 경쟁을 우리가 할 때 생목인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바로 생산성이니까 돈과 연결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생산성이나 상징성을 띠게 돼요. 사목인 경우에는 이거는 정신적인 거고 자존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돼요. 수준을 건드리면 돼요. 수준. 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러면 거기에 이제 바로 열받아요. 근데 생산성을 갖춘 사람은 수준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얼마나 버느냐, 뭐 연봉 얘기하면은 바로 거기에서 자존심이 팍 상하죠. 그래서 사주에 갑목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갑목은 생산성이고 하나의 갑목은 상징성을 띄고 있으면은 이 둘은 경쟁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을목은 사가 없어요. 그냥 생목으로 작용을 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갑을에 대한 차이가 조금씩 보이죠. 자, 또 다른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갑목을 우선으로 해서 생사를 얘기를 했어요. 생목, 사목. 이거를 구분하는 게 원래 당연해야 되는데 글쎄요, 당연하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나누자면은 갑진, 갑진일주가 있고 갑술일주가 있겠죠. 갑진은 생목이고 갑술은 사목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지지 얘기하면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겠지만은 그 이들이 만약에 갑진일주 공부한다 이러면 공부 이러면 이 공부는 거의 생산적 공부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돈 되는 공부를 한다고요. 돈 되는 공부. 우리 대학을 갈 때도 돈 되는 공부를 하는 돈 되는 과를 가려고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갑술로 돼 있으면은 정신적 공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산적이지 않죠. 오히려 이게 철학적인 것들. 대한민국에서 철학과 나와서 취업이 쉽게 되기는 어렵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걸 선택한다고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정신적 공부의 형태를 띠니까. 그러니까 얘는 상징적이에요. 갑목이.
그런 차이가 있다. 구분하는 건 물론 이제 주변의 여건이라던가 지지의 상태를 보고 이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목 같은 경우는 상향하는 게 목적이 돼요. 상향하는 게 목적이 되고요. 생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산성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돈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죠. 얘는 상징성을 추구합니다. 돈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목을 볼 때는 이 둘을 필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 반면에 을목은 오로지 생목으로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을목이 어떤 것에 대한 상징성을 갖추기는 어려워요.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죠. 특히 이 고유성이라는 거는 거리감이 있을 때 발생이 돼요. 거리감. 자, 거리감이 어떤 거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문화유적 같은 거 가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어요. 그럼 이 주변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죠. 우리가 박물관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눈으로만 보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손을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타면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건드리면 안 돼요. 접근성이 멀어야 돼요. 거리감이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나 이렇게 터치하기가 어려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갑목, 똑같은 갑목 1주, 갑목 1간이라도 3목으로 되어 있으면은 일부러 사람들과의 거리감을 형성하고 살아요.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해요. 일부러 멀리 이렇게 둔다고요. 왜? 그래야지 내 고유성이 유지가 되니까요. 반면에 생목들은 돈과 생산성을 쫀다면서요. 사람들하고 일정 부분 가까워야죠. 그래야지 돈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갑목한테 가서 설득을 해요. 내가 생목인 갑목과 사목인 갑목을 나눠서 친구가 둘이 있어. 제가 막 설득을 하죠. 야, 이거 돈 된다고 하더라. 비트코인이 이번에 대박이래. 같이 하자. 자, 그랬을 때 귀가 솔깃하는 거는 이쪽이에요. 이쪽. 왜?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호기심을 막 보이겠죠? 반면에 사목인 갑목은 가치가 여기보단 여기에 있잖아. 자기가 먼저 하고 있는 거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돈이기 때문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 대출 상환도 해야 되고 지금 내가 생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해오던 것들. 그래서 쉽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자기 고유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삶의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 자기 철학을 관철시키는 거는 사목들이 훨씬 잘해요. 자기 상징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는 것들.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완벽하고 아름답고 흠잡을 데가 없이 이렇게 돌아가면 좋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사목인 갑목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타협이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얘네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정부패와 비리가 사회에 만연하게 펼쳐져 있죠. 내 직장 상사가 막 비리 덩어리예요. 내가 그걸 알아. 근데 나도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 둘 중에서 생목인 사람들이 월등히 잘한다고요. 우리가 승진이 실력이 좋고 능력이 되면은 승진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세상은 승진 누가 시켜줘요? 윗사람들이 시켜주는 거잖아요. 윗사람들이. 그럼 기본적으로 윗사람을 추종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윗사람도 자기 아랫사람을 땡겨줄 때 자기를 밀어주는 사람을 뽑아요. 왜? 더 올라가야 되니까. 밀고 땡기고 끌어주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목인 갑목들은 이런 정신적 가치, 도덕적 가치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보면은 추종을 하지 않아요. 깨끗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이 청렴 결백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눈 밖에 나게 돼 있어요. 눈 밖에. 그러다 보니까 능력이 좋아도 딱 걸리게 되죠.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제 사람들이 너만 잘났냐, 너만 깨끗하냐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배척당해요.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생목과 사목의 차이예요. 사목이 죽은 나무다라고 해서 잘하지 못하냐 이런 게 아니라요. 둘 다 어쨌든 화를 보면은 성장을 해요. 위로 올라간다고요. 위로 올라가는데 사목은 이 성장의 목적을 여기에다가 둔다고요. 정신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에 목적을 하고요. 얘는 아니라고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생산성을 크게 만드는 거에 목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을목은 생목이니까 무조건 사 먹일 수가 없어요. 을목은 그냥 을목은 그냥 수평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거에 목적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수준 뭐 이런 거는 크게 따지지 않아요. 돈 잘 버는 거는 을목이 더 잘 벌 수 있어요. 자, 근데 갑목하고 을목이 똑같은 생목이라고 할 때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주기가 길어요. 얘는 주기가 짧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나무, 뭐, 이렇게, 초목을 심어서, 목을 심어서 돈을 벌겠다, 생산성이니까요. 이런 경우에, 갑목은 마치 과수원 같다. 자, 과수원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성장시키는데 막 1년씩, 막 3년씩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금방금방 자라지가 않아요. 꾸준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크게 자랐을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과실을 맺기 시작해요. 어렵다고요, 처음에. 근데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면 얘는 뭐가 돼요? 1년마다. 1년마다 생산을 할 수가 있죠, 1년마다. 자, 근데 을목은요, 주기가 짧대요. 주기가 짧으니까 얘는 뭐예요? 뭐 3개월. 뭐 6개월 그렇게 이렇게 키워가지고 따먹는다고요. 뭐 상추 같은 거, 뭐 콩나물 같은 거. 금방금방 돈 되죠. 실용적이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추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아, 이제 뭐 사먹는 것도 좀 뭐하고 집에 텃밭도 있고 이러니까 상추 한번 그 재배해서 먹어볼까?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난다고요. 왜? 상추가 너무 많아서 상추 때문에 고기를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고기 먹을 때 상추를 내가 재배해서 먹으면 좋겠다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 빨리빨리 자라니까 이 상추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상추 때문에 고기를 사서 먹어야 돼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 변화가 빠르다는 거예요. 변화를 굉장히 잘 쫓아갑니다, 을목들은. 그래서 최신 유행하는 거에 빨리빨리 쫓아가는 거는 갑목보다 을목이 잘해요. 최신 유행하는 화에 가깝다는 거예요, 을목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형뽑기가 우후죽순처럼, 인형뽑기가 그렇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있었던 건데, 그 유행처럼 막 번져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행처럼 빨리 퍼지면은 망해요, 금방. 왜? 너도나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경쟁이 되니까. 점점, 그러니까 손님들이, 나한테만 오는 손님이 다른 집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그게 되는 건데, 이렇게 을목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그걸 하면은, 아, 이거 이렇게 많이 생기면 망하겠구나 해서 금방 바꿔요, 또 업종을. 그 유행을 타는 것들 있잖아요, 1년마다. 을목들은 그걸 빨리빨리 교체하면서, 쫓아갑니다. 근데 갑목이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한번 시작을 했다. 뭐 시작하기도 어렵겠지만은, 얘는 화에서 가까운 게 아니라 수에서 가까워요, 수에서. 화라는 변화를 쫓아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금방금방 쫓아가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어려워.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둘이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누가 마라톤에 적합하겠는가, 단거리에 누가 능하겠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보시면 그거 보고 이제 하시면 돼요. 뭐 여기서 제가 답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더라도요, 을목의 공부와 갑목의 공부 방법은 틀려요. 갑목은 응용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원리를 추구하고요. 얘는 원리보다는 응용에 가깝습니다. 응용에. 그래서 같은 수학을 공부하더라도 개념 원리 이런 걸로 접근해야 되는 거는 이제 이 갑목이고요. 을목은 응용, 문제풀이 이런 거에 더 접목을 시켜야 돼요. 공부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을목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문제가 안 풀릴 때 원리를 찾아 들어가는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갑목은 문제를 풀기 전에 처음부터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응용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순서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사주를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을목은 특히 이제 화학까지 잘 돼 있다면은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어요. 써먹으면서 늘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근데 갑목은 써먹기가 어렵다. 공부를 최소 1년을 해야지 말문이 트일까 말까 한다.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에서 수를 소화해서 갑목에서 이렇게 화로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변화가 어렵다. 을목은 반면에 변화가 쉽다. 변화가 쉽다. 저처럼 을사일주로 을사일주가 아니라 을사시로 되어 있으면은 정말 변화가 을목이 특히 힘도 좀 텐션은 있을지언정 을목이 가진 본기의 힘은 약하거든요. 변화가 너무 쉬워요. 너무 상관이라서 기존의 것을 뒤집어 엎는다 그러죠. 저는 제가 했던 말도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징성을 가지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변화가 어렵고 고유성을 유지해야지 상징적 존재가 돼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우물을 오래 파야 된다고요. 오래. 대신에 을목이 가진 장점은 뭐 한 우물을 오래 파는 건 쉽지 않아요. 을목은 쉽지 않은데 대신에 한 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요. 을목 같은 경우는 요즘 돈 버는 건 대부분 이제 타이밍 싸움이니까요. 물론 갑목도 이제 그 상징적인 걸 갖추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박병일 명장 같은 사람들 그 제가 그 특히 자동차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살아온 일대기를 보는데 그분은 이미 한 우물을 너무 오랫동안 파가지고 명장이란 칭호까지 얻었잖아요. 굉장히 정직하고 상징적 존재가 된 거예요. 적어도 자동차계에서 그 수리 정비업계에서는 그분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갑목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면 보이잖아요. 남들이 다 쳐다볼 수 있어요. 저 위에 있으니까. 그 교회 같은 거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간불로 이렇게 가장 높이 걸려있는 게 상징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제 갑목의 상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목의 심지어 생목이더라도 상징성을 띌 수가 있는 게 갑목의 높이를 점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로 내다볼 수 있어요. 사람이든 뭐든 간에 좌시하는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상징성을 여기서 그러니까 느티나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느티나무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물론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접목이 된 거지만은 상징적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자, 느티나무가 있어요. 이게 갑목이래요. 자, 그러면은 느티나무가 엄청나게 뭐 감나무로 예를 들까요? 감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해. 막 발에 채이는 게 감나무야. 자, 그러면은 그 감나무는 갑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한번 지금 딱 그 유튜브를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해보세요. 감나무가 많으면 과연 갑목처럼 볼 수 있을까? 많으면 이미 상징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많다는 거 하나로 흔하니까 뭐요? 오히려 을목이에요. 이런 경우는 을목의 특징은 군낙 군을 이룬다는 거예요. 군낙. 근데 감나무가 많고 꽃이 그 사이에 막 아카시아 꽃이 하나가 딱 펴 있어. 딱 하나. 그러면은 그 꽃은 오히려 갑목이라고요. 그러니까 느티나무가 갑목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단일 개체인지 아니 그 단일 개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단일 개체가 돼야지 거기서 상징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게 갑목이에요. 제가 영상으로는 뭐 키가 작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를 만나신 분들이 생각보다 크시네요 이러거든요. 80이에요. 80. 키가 180인데 그 요즘에 보니까 모임 중에서 뭐 키 큰 사람들이랑 모이는 이상한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아 물론 이제 키 작은 사람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 키 큰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160짜리 한 명이 딱 들어왔어. 그럼 그 사람이 갑목이라고요. 키 크다고 높다고 크다고 갑목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갑목이에요. 상징적이잖아요. 그 안에서 독보적이잖아요. 이렇게 을목들은 군락을 이루면 다 을목이에요. 그래서 을목들이 갑목에 비해서 가질 수 있는 파워는 그런 거예요. 막 조합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조합위원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 상인들이 막 이렇게 떼거지를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막 반대 의견 내고 막 시위하고 이게 다 을목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을목들이 할 수 있는 거. 을목은 개개인이 혼자 목소리를 내면은 잘 안 돼요 그게. 근데 같은 사람들 동지들을 모을 수가 있잖아요. 갑목은 그런 게 잘 안 돼요. 독보적이거든요. 내가 약간 독단성을 을목보다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합하고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대신에 혼자만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느티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그 느티나무 안에서도 갑을 다 구분을 해야죠. 처음에 초기의 단계가 갑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있어요. 선생님 초등학교 교사, 중고등 이렇게 나눠져 있죠. 자, 왜 하필 중고등으로 나누냐면은 초등학교 교사는 뭐예요? 전 과목을 다 해야 돼. 체육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는 오르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그 오르간에서 막 그러면서 미술도 잘해야 된다고. 이게 초등교사예요. 다 중고등은 딱 한 과목만 잘하면 되죠. 내가 맡은 것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초등교사를 한다 갑목하고 연관이 있고 을목하고 연관이 있어요. 중고등은 왜? 얘는 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니까. 다 흡수한다니까요. 그대로 얘는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걸러서 흡수한다고요. 부모님이 애들 키워보면 딱 알아요. 갑목으로 되는 사람은 그냥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라면 예, 예 하면서 다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을목은,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하는 걸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갑목은 뭐 거스른다고 하면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고유성 이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스를 수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뚫고 나가는 힘, 관철시킨다니까요. 근데 을목은 안 그래요. 겉으로 예, 예 하더라도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걸러서 듣는다고요. 얘는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미 지나왔다고 상당 부분. 그래서 자, 그 청간의 순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을목이 갑목에 비해서 월등하게 진화가 되었다. 앞서가 있다. 이미 화와 가까워져 있다. 갑목은 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둘 다 화가 필요해요. 둘 다. 근데 갑목은 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자기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필요한 거고요. 을목은 오히려 수를 싫어해요. 이미 수가 필요 없죠. 멀리 벗어나 있는데. 목들은 화를 써야 돼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수는 오히려 화를 쓰는 데 있어서 걸림돌 같은 거예요. 걸림돌 같은 거. 물론 그 모습을 오래 유지하는 힘은 다 수에서 나옵니다. 수. 그래서 갑목이 화를 봐도 뭐 오래 하겠지만은 더 오래 근본적인 거 원리까지 따져가지고 오래 하려면 수가 반드시 필요해요. 수. 10년 하려면 화가 필요하고요. 30년 하려면 수까지 같이 겸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된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만약에 갑목이 명리학을 시작을 하잖아요. 명리학에서 마무리가 지어지지 않고 딴 걸 건드리는 게 잘 안 된다는 소리예요. 을목은 내가 둘 다 이제 목적을 명을 보는데 명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얘는 하나 가지고 끝장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걸 할 수 있는데 을목은 동시에 막 건드려요. 명리도 하고 뭐 주역도 하고 뭐 아니면 타로 같은 것도 막 가리지 않아요. 볼 수만 있다면 이거를 명을 볼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는 을목이다. 갑목은 잘 안 된다. 변화하는 게 어렵다. 주기가 길다. 주기가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을목은 금방 내에 바꾸고 이렇게 변화에 적응하고 상당히 빠른 반면에 갑목은 쉽지가 않다. 앞으로는 제가 안 밀리고 네, 촬영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갑목은 부러질지언정 휘어지진 않는다. 을목은 부러지진 않아도 밟아도 살아나고 꺾어도 살아나고 죽여도 살아난다. 이게 오늘의 정리입니다.